M사에서 드라마 나오고 계시고 계속 K사 K사 K사인가요? 네네네. 계속해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언제 또 영화는 이렇게? 이게 이제 작년에 찍어서 네. 후반 작업을 좀 오래 했던 작품이고요. 내용은 조금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제가 30대의 남자여서에서 60대의 남자까지 계속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좀 진행이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특수훈장하는데도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 힘드셨겠어요. 뭐 굉장히 아주 즐거운 재밌는 추억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공영진 씨, 이시원, 송재림 씨 네네네네. 이렇게 포스터에도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굿맨 제목부터가 되게 좋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무엇보다 제가 굿맨이 아니어서 약간 좀 명예부스러운데 네. 원래 제목은 연어였었어요. 연어란 제목의 영화였는데 이 왜 연어냐면 연어가 이제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네. 이 줄거리 내용이 제가 북파공작원이에요. 북쪽으로 이제 간첩활동을 하러 올라가서 이제 활동을 하다 고정관첩으로 활동을 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우리나라만 겪을 수 있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을 수 있는 이 분단국가의 현실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 근대사의 희생양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이 남쪽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또 북쪽에서도 또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이 두식이라는 인물이 어찌됐든 근대사의 희생양처럼 보여지는 그러면서 한 인간의 어떤 아픔이 있고 그 안에 어떤 내재된 어떤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아주 한 번에 버무려진 그런 영화여서 아마 우리나라 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특수한 그런 감정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장르가 뭔가요? 드라마인가요? 드라마예요. 드라마인데요. 약간의 판타지적 멜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판타지 멜로라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처절 멜로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네. 우리 같이 출연을 한 우리 이시원 씨가 1인 2역을 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 역할도 했다가 그 제 딸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제 아내 역할을 하고 지금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제 딸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그런 아픔들을 계속 상쇄시켜주는 그런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또 제 사위로는 우리 송재림 씨가 출연을 하고요. 네, 그래서 참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영화예요. 네. 군맨으로 돌아온 공영진 씨와 함께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월드 판타스틱 레드 부문 공식 초청작이에요. 그렇죠.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요. 네. 최원혁 씨는 예매가 어려워서 아직 공영진 씨 영화 군맨은 예매 못했어요. 현장에서라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렁해요. GB도 직접 참석하세요? 네. 제가 지금 24일 하고 한 28일 정도에 GB를 할 생각인데요. 네. 네.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봤어요. 아이고. 그래서 관객 여러분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느낌들을 그 영화를 본 후에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객과 똑같은 입장으로 처음 그러게요. 접하시겠네요. 공영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신청곡을 여쭤봤었는데요. 후바스탱크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시네타운 하면서 굉장히 그 제 취향적으로 많이 선곡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네. 우리 뭐 작가분들도 PD분들한테도 뭐 많이 이 조언을 받았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청취자분들도 우선적으로 이제 선곡을 하지만 저도 듣고 싶은 곡들이 있으면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즐겨 듣는 곡 중에 하나여서 후바스탱크의 The Reason이라는 곡을 같이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네.